오늘 전국적으로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점차 그쳐가고 있지만 곳곳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시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내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사진 보시면 대부분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곳곳에는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의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평년기온보다는 비슷해서 많이 춥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나 체온 유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지만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은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강릉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대구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